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유통업계 얘기입니다. 개별 기업별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섹터인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지영 IBK 증권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도 인덱스한 자료를 내셨길래 먼저 이거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담당하고 계신 화장품 유통업계 실적 전망과 탑비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매업 중에 이제 유통 화장품 업종 내에서 우선 이제 유통업은 이마트를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마트. 예, 그리고 화장품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마트를 탑픽으로 제시하게 된 이제 유통업의 좀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네.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제 일반 생활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7월 후반부부터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그쵸. 4단계 영향이 유통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했던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쪽은 아무래도 3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회복을 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 부분이 약간 좀 주춤한 분위기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3분기 중에는 올해 이제 추석이 좀 9월로 이른 추석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과 이제 비교를 한다라면은 9월 중순, 중반부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석을 겨냥해서 아무래도 소매 업종에는 좀 9월 초라든가 8월 말부터 약간의 이제 아직 8월 마지막 주에는 좀 본격적이진 않았지만 네. 9월 이제 앞으로 추석까지 이제 보름 정도 본다라면은 선물 세트라든가 약간 이제 소비를 좀 진작할 수 있는 이 그렇죠. 명절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도 뭐 이제 이마트를 굳이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제 3분기에 단기적인 명절 이벤트 정도로만 좀 기대를 한다면 네. 이마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소매 업계의 온오프라인 간의 M&A의 가장 그렇죠. 핵심의 화두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주가에 부담되는 이제 영향을 줬다가 다시 또 요즘에는 좀 주가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중장기적인 전망,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탑픽으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인수하게 됐던 그 시점에서는 네. 사실 주식시장의 센티먼트는 내국인이나 국내 외국인이나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이베이 인수를 발표한 이후에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자산 매각을 이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스타벅스를 지분법 50% 가지고 있었던 스타벅스를 62%대로 지분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또 나머지 30%의 지분이 이제 GIC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되게 대형 기관이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곧 아주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IPO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3분기부터 스타벅스가 연결법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프로모션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습닷컴이 좀 적자가 커졌는데요. 이 부분을 스타벅스의 어떤 그 수익성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업계에 이마트가 본격적으로 좀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유통업계 내에서는 가장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해서 본업도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면에서 이마트를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공룡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캐시카우가 뭐 불안한 거쫙좀 깔아놓고 네. 새로운 성장 모멘텀 붙이고 네. 이마트 말씀하셨고 또 탑픽이 있잖아요. 네, 화장품에서는 이제 코스맥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역시 코스맥스도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좀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그렇죠. 했는데요. 바로 유상증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그렇죠. 네.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향후의 성장성과 어떤 수익 모델의 좀 건전성이 뒷받쳐지는 상황에서 이제 주주의 어떤 자본 조달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찬성을 하게 된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코스맥스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6.18이라고 해서 네. 중국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이미 디지털 전환이 글로벌리 어떤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진행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연간으로 이제 온라인 그 소비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굵직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있는
광군절은 다들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6월 18일 날 있었던 그 6.18 행사가 또 상반기판 광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6.18에 이제 알리바바의 티몰 기준으로 화장품의 상위 10개 기업의 이제 순위입니다. 네. 그러면 기초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 우리가 이제 좀 눈에 익은 브랜드들이죠. 네. 그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LG 생활건강의 후가 또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LG 생활건강의 네, 네. 후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탑10 안을 보시면은 기초는 워낙에 이제 럭셔리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탑10 안에 이제 12위에 있는 기업이 중국의 내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이 후가 하나 있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색조 쪽을 보시게 되면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로 이제 뭐 화시즈, 중국 발음으로 화시즈라고 하고요. 네. 영어로는 이제 플로라시스라고 하는 이 로컬의 이제 색조 기업이 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를 보시면은 5위를 보시면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하는 또 내수 기업이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이 1등이나 5등의 공통점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 알리바바나 대표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벤처 화장품 회사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면서 중국 내수에서 색조는 글로벌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6위에도 컬러키라고 하는 로컬 신흥 이제 브랜드가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은 럭셔리 글로벌 브랜드들과 로컬 브랜드로 양분화된 시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틈에서 K뷰티의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좀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코스맥스는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로컬의 화장품 회사들의 거의 상위 25개 회사들 중에서 50% 이상을 코스맥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지금 화장품 환경이 좀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제 챌린저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맥스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상반기 내내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화장품이라고 하면 3분기는 보통 비수기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분기 분위기도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은 굉장히 2분기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신흥 브랜드들이 런칭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대부분은 다 이제 코스맥스를 먼저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뭐 서바이버가 되기 위해서 내지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업종 전반에 보시면 담당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하반기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네. 보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업종 탑픽이 이마트와 코스맥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네. 한편으로는 아 지금 환경이 어렵구나.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바이벌한 얘기를 네. 좀.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 그냥 이걸 사실 이미 국내 기관들은 그렇죠. 상당히 많이 편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얘기는 아 지금 당장 팔지 말고 좀 더 보유하고 가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약간 종목이 바뀌기에는 네. 아직 이제 다른 대안이 조금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탑픽을 상반기에도 유지했던 이 대표 종목들이 네. 3분기까지도 당분간은 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업황 전체가 막 돌아서는 분위기가 우리가 뭐 먼 미래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스처럼 이제 OEM 업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네. 이익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으로 버텨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아까 이제 중국 쪽에 얘기를 하면서 넌지시 보니까 LG 생활건강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 게 최근에 헤어 브랜드 기업 M&A도 좀 있었고 아, 맞습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부러지기도 네.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 네. 사실 이제 네. 원래 그냥 절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왜 LG의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냐면은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고 1등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 강한 이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그냥 이제 주주들이 보기에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현상 유지로 보이는 거예요. 현상 유지로. 예, 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은 사실 성장을 하더라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약간 주가가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된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가 글로벌 회사들 아까도 이제 중국의 그 랭킹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10 안에 그래도 LG 생활건강이 탑10 안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역시 이제 글로벌 탑 티어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년 가까이 동안에 굉장히 수많은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수 건수로는 LG 생활건강이 3위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금액은 좀 약간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규모 딜을 보다는 굉장히 이제 소규모의 딜을 많이 해왔고요. 이번 역시도 이제 그 헤어 업체가 중국 내에서 아마존이라든가 얼타라든가 뭐 이제 주요 이제 채널에서 뭐 1위에 이제 헤어 카테고리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선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긍정적인 어떤 하나의 크로스보더 M&A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20년도 2월에 LG 생활건강이 피지오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토피 뭐 네, 약간 유명하죠. 이제 네, 남녀노소 네. 다 바를 수 있는 다국적 브랜드를 인수하게 되면서 네. 그 부분이 사실은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부가 아니라 생활용품 사업부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일리샵에 많이 팔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피지오겔이 수익성에 있어서는 거의 럭셔리 화장품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이 2020년도에 코로나19에 다른 업계가 악재 속에서도 그 피지오겔이 실적에 반영되는 효과를 반영하면서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인수하게 된 보잉카라고 하는 이 이제 미국의 업체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25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이 11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당기 순이익률 자체가 27.5%라는 걸 봤을 때는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당기 순이익률보다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그렇겠죠. 추정을 한다면 네. 이게 피지오겔에 이어서 어쨌든 회사의 전체의 사업부에는 굉장히 수익성에는 미미하지만 그러니까 규모는 작지만 수익률에는 긍정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이 글로벌 회사들의 어떤 이런 수많은 인수합병의 대세의 흐름을 본다면 LG 생활관광은 여전히 꾸준히 이제 태핑을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짧게 유통하고 화장품을 보실 때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도 이제 이마트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M&A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바로 그 M&A가 업종에는 부정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 센티먼트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고 했던 시점에도 뭐 3조 4천억이 이상 되는 지분을 80% 갖고 온다라는 건요. 네. 100%로 환산하게 되면 사실 4조 원이 넘어가는 딜입니다. 네. 이마트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M&A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금 조달 순부채 회사가 무리하게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 계획을 통해서 주도면밀하게 지금 이제 향후에 인수합병 이후에 어떤 그 통합 작업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산 매각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자산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제 매각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국내외 주주들에게는 또 긍정적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이 M&A라고 하는 이슈가 부정적 센티먼트도 될 수 있는 동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또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반기에도 M&A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이 M&A를 얼만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켜서 그 회사가 인수 이후에 빨리 통합 과정을 갖느냐. 결국 이제 PMI를 얼마나 잘 빠른 네.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또 유통 업종 내에서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의 구도에서 바뀌어가는 환경, 거기다가 M&A를 통해서 외형을 성장하는 그런 기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지영 IBK 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